어떤 종류의 음식이 최고일까? 각각의 사람에게. 뭐에 따르면? 닥터의 사람에 따르면, 그것은 달려있대. 뭐에 달려있어? 그들의 혈액형이 달려있는 거죠. 그는 말하죠. 혈액형이 영향을 준다고 말하죠. 뭐에? 소화 시스템, 소화계통에서. 어, 진짜. 소화계통에서 영향이 있어. 무슨 영향이야? 저의 영. 에이, 똑같네. 그래서, 뭐 하는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데, 특정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는 거죠. 네, 소화 못하는 거, 소화 불량으로 고통받는 거고, 안 좋은 건강으로 고통받는 거죠. 뭐라 하지나? 다음에 나온 것은 단단한 오버뷰, 오버뷰다. 오버뷰? 개요. 어? 개요. 개? 개요. 개요. 어. 개요가 뭐하는? 먹는, 특성, 뭐해? 각각의 혈액형의 먹는 특성의 개요가. 그의 측에서요. 어, 재밌네요. 비염은 헌터 타입이래. 사람들인데 이 그룹인 사람들은 조언도 해주죠. 먹도록. 물,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을 먹도록. 그들의 소화기는 뭐와 같냐면 그것들, 뭐의 그것들? 고대 사냥꾼의 그것들과 같죠. 뭐였던? 살았던. 동굴에 살았던. 3만 년 전에. 그죠? A형은 네, 농사 타입이래.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데 주로 곡물이나 야채를 먹어야 되죠. 그들은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 같은? 뭐의 것 같은? 우리 농사 지었던 조상들의 것 같은 소화기가 있는 거죠. 2만 년 전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낮은 위산의 레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가 쉽게 소화되지 않는 거죠. 나 소화 잘 되는데? 뭐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B형의 그룹은 노메이드, 유목민의 타입이야. 이 혈액형은 도달했는데 만 년 전에 도달했어. 모처럼 우리의 노메이드, 유목민 생활하는 조상들처럼 뭐했던? 길렀던 그의 가축을 열린 들판에서 소원에서 길렀던 사람들처럼 이런 혈액형 타입의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데 저지방의 예, 유기농 제품을 즐길 수 있죠. 그리고 고기를 즐길 수 있지만 예, 피해야 되는데 예, 밀이나 옥수수나 렌틸 네, 이건 피해야 된대요. A병은 불려지는데 미스테리어스한 타입으로 불려진대요. 이 혈액형은 최근에 진화한과 얼마만큼 적게? 만년 전보다 적게. 약 천년 전보다 적게 진화한과. 아, 그래? 그전에 없었어? 사람들, 이런 현대적인 혈액형 타입의 사람들은 가지는데 민감한 소화 시스템을 가져. 그들은 피해야 되는데, 고기를 피해야 되지만, 즐길 수 있는데, 어, 맞다, 우리 아들이 맞는데, 해산물, 두부, 유기농 같은 걸 즐길 수 있죠. 어, 맞아, 이거. 오, 신기하다, 이거.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책 이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죠? 3번. 알맞게 먹어라. 너의 혈경에 따라서. 이게 내가 외쳐야 되는 것은 3번. 비용은 유제품과 의미를 피해야 된다. 네, 알맞게. 저는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I suffer from. 그 다음에 손해를 입고 있다. 이것도 과거네. Suffer to. Okay.